SFB 플러스 10기가 두 개랑 RJ45 두 개. S31 1테라 21개. 편집 서버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다고요? 좋은 거죠. 아, 추워! 여기. 정말 무거워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팬이고. 네. 교체용 팬. 이거를 지로그? 이게 로타데이터, 그다음에 얘는 캐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총 5개. 그렇게 5개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진짜. 아. 항상 이런 구성이다. 용량이 그러면 대충 몇이죠? 얘는 다, 여기 1테라 이상. 그러면 최소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3개만 있으면 되나요? 네, 3개만 있으면 돼요. 속도 때문에 2개는 레이드 하는 거고. 그럼 하나만 더 있으면 일단 구축은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아니 무슨 CPU 이게 뭐죠? 이게 10기가 카드요. 아! 대서버에 장착한. 아! SFB 플러스 10기가 네. 2개랑 RJ45 2개. S31 1테라 21개. 편집 서버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다고요? 좋은 거죠. 그럼 여기서 할 건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이제 가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 인텔 GB 이것도 에뮬렉스 겁니다. 여기다가 그 좀만 쓰고 성능 괜찮다고 보이면은 그냥 옮길 거라. 얘들은 이제 싹 다 변경을 해가지고 케이스를 이제 넣으면 될 것 같고. 바퀴를 그렇게 쓰고 계셨구나. 그거 괜찮아요? 아, 네. 이렇게 돼도요? 네. 네. 아, 근데 제가 묶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통신 잘 되나요? 로스 없이? 내가 묶고 놨었나? 뭐 하고 있는지 얘기를 안 했구나. 더빙으로 넣을까? 그러면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를 원래 사용하던 게 신홀로지. 아, 여기서 설명을 잊고 있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신홀로지 서버 가지고 원래 초라해 보이지만 서버입니다. 편집 서버예요. 스토리지 서버가 있고 저희 이제 원격 접속해서 작업할 수 있는 PC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스토리지 서버를 지금 하나 더 들여가지고 진짜 서버죠. 제가 처음에 이 구축할 때도 원래는 신홀로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원래 저도 이런 서버를 처음에 찾아봤었는데 신홀로지를 구축한 이유는 신홀로지에서 그때 광고가 들어왔어요. 다 대주신다고요? 그래서 했죠. 네,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퍼포먼스가 쓰는데 문제는 없어가지고 썼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때 마냥 GFS죠. 이걸로 이번에 구축을 하려고 도와주셔서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정말 좋으신 분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구축을 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하고 계십니다. 아마 나중에 나스 이 시놀로지도 좀 쓰다가 렉 형태로 바꿔가지고 서버에다가 박지 않을까. 나중에는 처음에 이 방에 저는 원래 렉을 박으려고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방이 이렇게 큰데 굳이 렉에 박고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서버 구성을 할 것이다. 이건 왜 C타입 왜 나와 있는 거지? 제가 여기를 안 온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요. DP 처음에 가상화 한다고 뽑아둔 건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파색이 업데이트가 돼서 가상 모니터를 안 달아놔도 여러 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버 구성에 SSD 하이닉스 S31 1테라 21개입니다. 21개에서 구성 자체가 그러면 3개 빼고 들어간 건 18테라. 원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버를 쓰고 있는 게 하드 서버가 가용한 게 36.6테라, SSD 올플레이 서버가 5.3테라. 근데 이거를 구성을 하면 대충 한 15테라 정도를 쓸 수 있으니까 원래 플래시 서버에서 총 3배 정도 용량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뭐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 이거 만약에 제대로 구성이 되면 이제 막. 아, 근데 저희는 저장하는 스토리지 서버를 굳이 갖고 있지는 않기는 해서 저도 그냥 임시로 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라이너스 거기는 자기들의 모든 영상을 다 보관하려고 막추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하면 좋나? 그러니까 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과연 그걸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실제로 소스를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경우를 크게 본 적이 없어서 굳이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용량이 차면은 이제 지우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20년 영상 같은 경우는 7월 영상까지가 마지막이죠. 계속 앞에를 이렇게 지워나가는. 그래서 21년 건 다 있고 22년 것도 지금 있고 소스가 다 있음. 다 됐습니다. 서버 기본적인 설치
생각보다 시끄럽네 이게. 그래서 물리적으로 지금 SSD가 싹 다 설치가 됐습니다. 금방 루퍼스 가지고 트로나스 설치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설치 단계가 아니고 그냥 서버 인식하고 부팅하는 단계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부팅하는 거니까 기다려야죠. 네, 그럼 이제 트로나스 뜨고 여기서 이제 셋업을 해야겠네요. 부트 트로나스 인스톨러. 그냥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부팅. 아 뭐요? 자동으로? 그럼 여기 옵션들을 혹시나 선택할 일이 있으면? 네 그때 뜹니다. 아 그럼 저는 뭘 해야 되죠? 이번 영상 과연 야 쓰기 속도가 기가 막혀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해봐야죠. 이야 뭔가 그 읽기는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 쟤랑 비슷하네요? 뭔가 세팅이 인터넷 쪽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예전에 테스트할 때 안 이랬거든요. 오 이거 스위치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라네? 이 친구 설정이 잘못되어 있나? 어떤 녀석의 문제지? 일단은 들어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된다. 왜 이준으로 만들어졌지? 그 유저 폴더로 만들어졌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뭐 대충 잘 찾아보면 왜냐면 서버 설치하는 게 먼저였으니까 설치가 됐다? 구글 찾아보면 다 나와서. 아 그쵸 그쵸.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다. 오 15테라. 어 근데 이거 지금 링크 어그리게이션 안 돼 있는데 그거는 또 인터넷을 뒤져보면 있을. 잡아드릴까요 제가? 네? 아 근데 스위치 설정부터 봐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미크로 틱톡에서도 잡아야 돼서. 그거는 나중에 본격으로 들어와서 해도 추구. 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네 나중에 네. 뭐 지금 급한 건 아니라서 네. 되잖아요. 네. 네 작업하게 냅둬도 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조용한데요? 생각보다 네 이 정도면 조용하죠.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은 만천 걸리라 하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 어 근데 이거 왜 빛이 안 나오나요? 네? 기분이 쓰기 되면 아 쓰기 되면 빛나요?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대 일반 레이드 컨트롤러가 아니라 네 트루나스 전용으로. 아 네. 일반 같은 경우는 막 저거 계속 그냥 들어오지 않나요? 다 불 들어와요. 그쵸 막 꼬매지기만 해도 막 근데 이거는 쓰면 이렇게 쓰기 할 때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오 간지는 아쉽네요. 볼 일은 없겠지만 근데 이제 델에서 쓰려면 그렇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임시 나중에 옮겨 나중에 서브레걸 만드시길 그쵸 옮겨야죠. 반갑습니다. 스토리지 서버를 박을 거고 편집 컴퓨터들과 그 친구들을 추가를 할 것이다. DAC가 다이렉트 어태치 머신이었나요? 눈 다 상하시겠네.